오늘 할 일은 오버핸다를 붙이는 일입니다. 오버핸다를 이렇게 구해왔고, 그래서 여기다 놓고. 해 뜨는 것 같은데, 이거? 장착하는 건 예전에 보셨죠? 탈착하는 거는 은혜의 역선으로. 저기 없네. 맞아? 여기 둘? 여기 하나, 여기 둘? 어우! 안녕하십니까. 아, 그냥 접방 치면 안 돼? 안 돼요, 안 돼요. 마무리로 앞 펜다 작업까지 해볼게요. 카메라맨 카라. 오우, 남자가 된 기분이야. 우와, 확실히 다르다. 확실히 위에 있는 느낌이다. 그런 거 치고는 근데 이질감은 없어. 엄청 딱딱해지고 불편해질 줄 알았거든. 근데 이질감이 없네. 시내에서의 잔잔한 요철 있잖아. 네. 그게 이제 딱딱한 게 싫어서 빅붓에서 란초 스프링으로 바꿨는데, 그 상태에서 올라간 느낌이라 매우 훌륭한 상태. 핸들은 좀 무거워지긴 했다. 이거는 올라가서 된 게 아니라 타이어가 좀 두꺼워져서 부하를 받는 느낌? 그래서 그냥 주행할 때는 잘 모르겠고, 제자리에서 돌릴 때 이럴 때는 무겁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.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단 말이야? 좀 떨어지겠지? 발 컨트롤 해야지. 좀 원래는 딱딱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타이어가 그걸 좀 완충시켜주는 느낌일까? 네, 맞습니다. 쏠리는 거. 특이한 점은 아까처럼 70km 정도 넘어가니까 타이어 와글와글 소리가 좀 난다. 네, 와글와글 소리입니다. 아, 나 80km 밑에서 핸들 안 떨리는 것만 해도 진짜 대만족이야. 처음 세팅한 차는 80km 미만에도 핸들 떨림이 있었나요? 미만이 아니라 80 정도. 80 정도에? 70에서 80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따다다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. 그때 허브 스페이스 안 되고 순정 타이어 20인치에 리프트업 2인치 딱 했는데도 떨림이 있었어. 근데 타이어 그립이 너무 좋으니까 떨리는 게 잡아줄 수도 있거든. 네.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때 거기서 한번 딱 밟아보세요. 네. 지금까지 테스트는 엄청 만족이야. 세팅 완전 끝나고 구변까지 끝나고 장거리라도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연비랑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.